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교 현직 총장이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연구실에서 총장이 되기 전에 이제 수행했던 그런 연구에서 데이터 조작, 연구 데이터 조작이 이제 학내 신문에 의해서 보도가 돼가지고 그 보도로 인해가지고 조사가 시작됐고 그리고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현직 스탠퍼드 대학교 총장이 물러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조작, 이게 여러분들 참 핵심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총장이 사퇴를 했는데 학내 신문이 보도를 했네요. 그래도 참 미국 사회가 건강합니다. 이 데이터 조작이 발견되니까 대한민국은 선거 데이터를 전부 다 조작을 해도 끄떡없지 않습니까? 그 사악함의 뿌리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질긴 건지 해결될 기미가 지금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는 학내 신문이 데이터 조작을 발표하니까 보도를 하니까 바로 학내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예,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로 확인되니까 총장이 직접 관여하는 바는 없지만 물러나는 그 성범죄도 끝까지 추적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감옥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총장이 총장 논문에 총장이 되기 전에 데이터 조작 문제로 제기한 대학 학내 신문 스탠퍼드 데일리 특종 보도 때문에 물러나게 됐다. 그래서 참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미국 사회도 뭐 홈리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는 거라든지 학내 신문 발표에 따라 가지고 조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참 부럽네요. 논문 부정에 총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그가 주도한 연구실의 다른 구성원이 데이터를 조작한 것을 확인했다. 총장은 나는 몰랐지만 내 연구실에 쓰는 일이니까 책임을 지겠다. 가장 인간다운 것이 책임지는 거지 않습니까? 데이터 조작의 핵심인 겁니다. 2022년도 11월에 총장 논문 의혹이 학보 사이에서 제기가 됐고 1999년부터 2009년에 공동집필한 논문이 조작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문제가 있었다. 관련 학술지가 조사 중이다. 몇 개 학술지는 그걸 이제 논문을 철회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18세의 테오 베이크라는 그런 젊은 이런 신입사원, 신입학생이 뛰어난 심층부도를 해가지고 조지 포크상 최연소 수상자가 됐네요. 자, 여러분. 그래도 미국 사회가 참 건강하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학내 신문이 총장이 총장 재임 이전에 발표한 학술 논문에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선관위 문제 핵심이 선거 데이터 조작이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격가지입니다.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한테 한마디도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이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은 기본적으로 뭘 하는 데입니까? A는 B다라는 그런 가설을 세운 다음에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데이터 사이에 자기의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규칙을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y골은 알파 플러스 베타 x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사이의 상호관계를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여러분이 얻은 득표수가 종속 변수 y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여러분 얻은 득표수가
독립병수 X인 겁니다. Y와 X의 상호관계를 찾아낸 겁니다. 뭘 이용해 가지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하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수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관계를 찾아낸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탠퍼드 대학 총장이 물러난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거는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선거 데이터에 정상적인 투표였으면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하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수 사이에 어떤 관계도 없었는데 그 사이에 착한 관계 규칙이 이름 찾아졌다는 이야기는 제3자가 개입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야 전문가하고 여러분 작업을 끝내고 나니까 무슨 짓을 여러분들 한 겁니까?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만졌습니까?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자유한국당의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훔친 다음에 그것을 전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한쪽에 마이너 처리하고 한쪽에 플러스 처리하는 그런 규칙이 착하게 찾아진 거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해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해서 계속 선거를 조작해온 거잖아요. 스탠퍼드 대학교 학내 신문사가 여러분들 그거를 총장이 재임하기 전에 쓴 공동 여러분들 논문이 조작됐다.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뭐 복잡하게 여러분 할 것도 없고 왜 조작한다는 것 자체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 자체가 심플하니까 간단하니까 이게 2018년도 지방선거에 서울시의회 광역의회 선거를 다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두 명의 후보만 출마했기 때문에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광역의원 선거 성동구 제2 관내 사전투표 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착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성수위가 제3동 마이너스 9.7%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9.7% 성수위가 제1동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11.3%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예, 플러스 11.3% 이게 무슨 뭘 뜻합니까?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에 9.7%만큼 사전투표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게 득표수 증감 총규모는 19.4%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 그러니까 이 정말 무식한 놈들이나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래도 이런 박사학위를 제가 했으니까 가방끈이 좀 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흔적이 남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조작질을 못하죠. 뭐 예를 들면 대법관에 약을 먹이고 뭐 선관위가 짝짝짝짝 이렇게 여러분 다 은폐하더라도 이거 뭡니까? 조작을 두 명만 딱 출마했기 때문에 빼기 처리한 데부터 더하기 처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또 뭡니까? 예,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안 돼 실시됐던 2022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의회 광역의원을 뽑는 수원건성구 4선거구입니다. 이 여러분들 이 조작값 10%를 적용해 가지고 동별로 다 표를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얼마를 훔쳤는지 거소투표 얼마를 훔쳤는지 총투표 얼마를 훔쳤는지 다 나와 총투표는 몇 장을 훔쳤습니까? 731표를 훔쳤네. 731표를 거소투표에서 5표 훔치고 우편투표에서 302표 훔치고 봉당읍 관내사전투표에서 27표 훔치고 향남읍 관내사전투표에서 222표를 훔치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표를 도둑질을 해놓으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마 국민의힘 후보 같은데 이용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큰 거죠. 오차인 0에서 3%를 크게 벗어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막 조작하는 겁니다.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관계없는 겁니다.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누군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인사로 있는지 외부에 있는 외주를 받았는지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밝히지 않고 또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거는 정말 참 예.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나 할 짓입니다. 여러분 이게 2018년도에 대전광역시장 선거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북미 여러분들 싱가포르 회담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죠. 조작을 하기에.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한테서 9%를 훔쳤네. 남충유 후보한테서 1%를 훔쳐가지고 이만큼을 뭡니까?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줬네. 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9%,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9%. 어떻게 여러분들 당일투표 득표율에 49%를 얻었는데 사전투표 득표율에 여러분들 59%를 얻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당일투표자 그룹이 6만, 사전투표자 그룹이 3만 6천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표본의 경우에는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같아야 되는 것.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것. 플러스9가 나오면 아니고 0이나 1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것. 이렇게 조작들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제야 전문가와 함께 힘을 합쳐가 이렇게 조작된 것을 세상 만방에 다 이야기하더라도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내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가지고 다 밝혀낸 거니까 너희들이 만든 자료가 이렇게 나온다 이야기죠. 너희들이 만들었잖아. 그래 대한민국 선거 문제는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 조작입니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증감작, 증가와 감소 작업입니다. 채용 비리 아닙니다. 입찰 비리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죠. 예. 뭐 그렇게 까불까불해가지고 예? 절대 부정선거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이준석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속하고 있는 노원구 노원병입니다. 노원병에 역대 선거에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난지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25%를 훔쳤고 2022년 서울시장 선거는 15% 조작값입니다. 2022년 노원구청장은 10%. 2020년 서울교육감 무려 노원구에서 50%, 100장당 50장을 빼앗아가지고 조전영에서 빼앗아가지고 조희연이한테 넘겨준 겁니다. 문정부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 박영선이 전혀 승리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성추행으로 여러분들 박원순 씨하고 오거돈 씨가 다 물러나는 거 바람에 보궐선거가 실시됐는데 20%를 손을 댄 겁니다. 이길 수 없어도 손을 댄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이준석 이름 출마했던 데서 이준석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35%, 100장당 35장을 뭐 김승환인가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넘겨준 거죠. 2018년 서울교육감 후보 35%. 찬란합니다. 대한민국 이런 부정선거 역사라는 것이.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 계속 똑같은 동일한 방식의 조작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선거를 주무르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결한 것이 뭐 그렇게 복잡한 어렵지 않습니다. 검찰 공강수사부가 수사 들어가게 되면은 다 지금 밝혀진 상태기는 주범을 여러분들 찾아내는 것은 증거물도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포렌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물 어디 남아있습니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다 증거물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증거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예. 2020년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35%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나경원이. 지금 뭐 판사로서 폼 잡고 있는 이수진이 다 부정선거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나경원이 마이너스 6,490표 처리하고 이수진이한테 플러스 6,490표 처리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지 않습니까? 나경원이 4,600표 차이로 이긴 선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예. 선관위가 뭐라고 만들어 이수진을 당선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6만 1,406표를 얻었고 나경원은 5만 3,026표를 얻었다. 진짜 구해보니까 나경원이 5만 9,516표를 얻었고 이수진이 5만 4,916표를 얻었다. 4,600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를 여러분 이렇게 예? 표를 손을 대가지고
당선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경원 후보가 동작구 을에서 두 번 나왔지 않습니까?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16년도 여러분들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와 당일투표 득표 차이값이 아주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2016년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뭡니까? 나경원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3%, 이수진이 플러스 12, 플러스 13, 플러스 12, 플러스 7. 조작을 하게 되면은 무식하면 조작을 하는데 조작하면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내가 공대 1리를 가지고 다 점검을 남기니까 이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다 여러분들 진짜를 구해가지고 진짜의 사전 빼기 당일의 이런 차이값을 구해보니까 가장 오른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하고 진짜 2020년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거의 0에서 3% 속하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뚜렷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승사회가 아니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서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길이 있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윤 대통령도 앞일이 훤할 거고 국민들도 앞일이 훤할 겁니다. 참 이렇게 국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수사관들이 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선거 부정을 다 밝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도둑놈들 4권, 도둑놈들 5권,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 발간됐던 모든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다 총괄한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